0점짜리 인생이 행복 만점짜리 인생이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눈물의 고백,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았던 한 인생의 그 간정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점짜리 인생이 행복 만점짜리 인생이 되기까지 비밀의 저자 이명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가미 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명희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낸 것은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렇게 방탕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다시 재개하고 또 일본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물의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말씀 그대로 눈물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배경이 좋거나 그리고 환경이 좋거나 또 어떤 인맥이 있거나 또 어떤 업적을 많이 남겨서 또 일본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그래서 제가 책을 낸 것이 아니라 한 일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 같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어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감사하여 저의 일생을 전부 솔직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모든 분들에게 도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책 제목이 0점짜리 인생이 행복 만점짜리 인생이 되기까지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담았지만 왜 0점짜리 인생이었는가 또 행복 만점짜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가 아니고 그대로 나의 삶 그대로 담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가족은 어머님과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제들 8남매를 어머니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남매가 불치병으로 죽고 현재 3남매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안에서 유난히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 학교에 가기 싫어서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그걸 갖고 산에로 올라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애들이 학교 끝날 시간쯤 되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학교에 가기를 두세 번이나 갈까 거의 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착실하게 공부하는 줄만 알고 저희 부모님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가 되니까 시험지와 또 통지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 지지리도 공부도 못했지만 전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같은 성질을 가지고 늘 쌈박질이나 하고 흔한 말로 문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싸움 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별명을 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한번 저희 동네에 너무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라 그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가 동네에서 가위질을 하며 나타납니다. 근데 엿장수는 저에게 말합니다. 집에 못 쓰는 고물이 있으면 가져와. 그러면 내가 엿줄게. 그러면서 저를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엿이 먹고 싶었으면 친구들이 엿 먹는 모습을 보며 부쩍 부러웠죠. 근데 집에는 마땅하게 엿과 바꿀 고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엿이 너무나 먹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부모님 모르게 집 부엌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양은 냄비와 솥단지 밥그릇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엿하고 바꿔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밥하려고 부엌에 나와 오시더니 없어진 냄비와 솥단지를 보고 벌써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명희야, 부엌에 냄비와 솥단지 못 봤냐? 어디다 놨어?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다 그랬습니다. 역시 죄를 지면은 벌써 행동이 다르고 말 언어가 다릅니다. 벌써 우리 어머니는 의심을 하고 종아리를 거두라 그러면서 매질을 하십니다. 어디서 저런 문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속을 새기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몽둥이로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밥해 먹어야 할 솥단지나 그릇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의 엉덩이만큼 탐스럽게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 장사꾼한테 팔아서 바로 생활비 하기 위하여 냄비와 솥단지 여러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강원도 심포리 저 광산촌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어린 12살에 부모님이 외출을 나간 사이에 그날 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어린 12살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겪고 나서 수없이 제 자신에게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러던 어느 날 찹쌀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며 매를 맞으며 쫓겨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폐병으로 일을 못하시고 집에 계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돈 벌러 가고 난 뒤에 우리 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찹쌀조가 한 대가 있어서 그걸로 밥을 했습니다. 우리 집의 마지막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찹쌀조를 씻어서 솥단지에 놓고 불을 지폈죠. 3시간이나 걸려서 아무리 불을 지펴도 밥이 되지 않고 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섞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그 방법을 엄마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밥이 늦어지자 방에 계시던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솥뚜껑을 열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가지로 죽을 푹 퍼서 나에게 던지시면서 이것도 밥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시더니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나는 매맞기 싫어서 동네 언덕 아래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로 집을 가출하게 되었으며 동네 친구한테 차비를 빌려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무작정 내린 곳이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제 화천군 원천이란 작은 마을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출한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그 마을에 도착해서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나의 앞날에 불행이 닥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면장님 집에 소개를 받아 식모살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면장집 집에는 10식구나 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김 면장님 그 부인 집에 부인이 빨래를 하라면서 광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는 할 말을 잊었어요. 이 집은 어떻게 빨래도 안 해나 봐요. 1년 내내 빨지 않아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밥하고 청소하고 월급 없이 밥만 얻어먹는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으로 내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육체가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뭔가 내 발바닥에서 뭔가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번쩍 떠보니 그 집 딸 둘이서 성냥불을 켜서 내 발에다 놓고 장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낮잠 자지 말고 너는 노예니까 나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내 방에서 자고 있을 때 방문 여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봤습니다. 그때는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한 방이어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만은 창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바로 두 남자, 그 집주인의 고등학생 아들과 이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을 나를 검탈하려고 해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치며 밖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12살에 그 아픈 상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눈두렁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 면장집에 아무도 없을 때 차비를 만들기 위해 몰래 쌀 한 대를 퍼서 구멍가에다 팔아 돈을 받아서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 그 집 집주인 아들과 그 이모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는 나에게서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서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사주신 운동화를 벗어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벗어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옷은 벗을 수는 없었지만 운동화와 돈을 다 줘버리고 맨발로 우리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사북면 심퍼리 면사무소 뒤에 외딴 집이었어요. 집에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맨발로 빈 포장 도로를 돌멩이와 부딪히면서 걷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어느새 발바닥에 상처가 나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쩔뚝거리면서 그 맨발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아픈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피를 흘리며 3시간 정도를 걷다 보니 화천군 덕촌리 마을 상중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서가 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나에게 강제로 차에 태워서 다시 원천리 지긋지긋한 면장님 댁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나를 도둑으로 오인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입니다. 사위는 면장집에 사슴을 키웠는데 내가 사슴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훔쳐간 사슴뿔을 어디다 내놨느냐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나보고 훔쳐간 사슴뿔을 도대체 어디다가 놓았느냐? 실토하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면장집에 사슴을 키웠는지, 그것이 약이 되는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슴뿔로 약이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죠. 14살 어린 것이 무엇을 알고, 너무나 나는 억울했습니다. 그날 나를 방에다 가둬두고 불을 지피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 큰 죄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난하고 없는 것이 그토록 죄가 된단 말입니까? 너무나 나는 억울해서 눈물이 왜 이리 많이 흘러내리는지, 어느새 나의 두뺨에 서글픈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았을 것인데,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정말 가난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을 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세상 구경을 못한 나는 부모님이 살아온 그 자체가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죠. 보고 배운 것이 없다 보니, 보고 배운 것이 가난하게 살아온 것이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내 자신에게 원망을 하면서 남들 같이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살았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내 자신에게는 원망했지만 부모는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 억울하게 도둑으로 누명씌어 갇혀 있었고, 방은 불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방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방바닥에서 깡쭉깡쭉 뛰면서 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였어요. 온몸이 뜨거운 열기로 인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콧물 눈물 섞어서 입안으로 들어가며 목이 메어 눈물이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주인은 몇 시간을 불을 지폈는지 방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어찌 해 좋을지 몰랐어요. 그럴 때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까지 와서 혼자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돈 벌러 간 엄마는 무척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좀 살려줘. 빨리 와서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 엄마, 빨리 와. 어딨어? 나를 구해줘, 엄마. 하고 속으로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를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면장집에서 나보고 보지도 못한 사슴뿔을 도대체 어디다 버렸는지 실토하라고 계속 고문하는 것입니다. 도적으로 누명을 씌운 나는 14살의 경찰관이 면장 부인하고 어린 나를 데리고 현장에 나와서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어디다 버렸느냐고 다그치며 나는 뭔가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고문을 견디다 못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산 밑에 다 버렸다고요. 나를 경찰에 태워서 아무산이나 선택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산이 너무 높아서 사슴뿔을 찾을 길이 없었죠. 아니 그곳에 없는 뿔을 어떻게 찾겠단 말입니까? 경찰은 사슴뿔을 버린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냐고 다구칩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슴뿔이 뭐길래 이토록 나를 못 살게 하는 건가요? 너무 심하다 어른들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물건을 찾지 못하자 다시 나를 경찰차에 태워서 정말 이제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 집에 지긋지긋한 그 면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값이 아닌 제값을 식모살이를 또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와서 저는 그 면장집을 탈출하여 지나가는 승용차를 붙잡고 사정하여 강원도 화천군 시내로 갔습니다. 근데 그 태워준 그 운전수가 편물점을 소개해줘서 그곳에서 편물을 배우면서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술도 배우면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장집보다도 더 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돈 벌러 가셨던 엄마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심포리 집으로 갑니다. 엄마가 왔을 때는 나는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엄마는 불쌍한 딸을 바라보시며 말없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따뜻한 손으로 잡으며 집에 돌아가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버스 터미널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살려달라고 불렀던 그 엄마가 딸을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푹 파묻혔어. 엄마의 냄새를 맡으며 엄마 보고 싶었어. 에이, 나는 어리광을 부르면서 흐르는 눈물을 엄마의 치마로 닦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좋은 옷과 좋은 집에서 키우지 못했지만 엄마를 무척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가난을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가난이 또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나는 갑자기 제가 친구네 집에를 갔습니다. 근데 친구가 말해요. 야 명희야, 너네 집 저쪽을 봐라야. 저 마당에서야 시뻘건 물이 치솟고 있어요. 한번 봐. 정말 우리 집을 향해 쳐다보니 시뻘건 물이 하늘을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집에서 아버지가 또 무슨 일을 저지시는 거야? 설마 집에 불이 나신 것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며 나는 엄마 직장에 달려가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빨리 집에 가봐.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아. 불이 났어. 빨리 가봐. 나는 그때 엄마와 함께 집에 와봤습니다.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덮으신 건지. 정말 보니까 제가 동생하고 맨날 얻고 삿대 가서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겨울 내내 땔감 나무를 해다가 집들에다 마당에 쌓아놓았는데 황독불을 피워서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나는 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아, 난 또 산에 또 가서 나무 해와야 되나? 난 정말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게 싫었어요. 추운 그 눈보라 속에 산에 올라가서 또 나무 해야 되는가? 정말 산이 싫었습니다. 그해 혼독한 겨울바람은 어린아이가 얇게 입은 옷 속으로 스며들게 됐습니다. 찬바람이 부드러운 살과 뼈 마디마디에 스며들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두 다리 펴고 맘 편히 자보는 곳이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 보니 아버지는 옷장에 있는 우리
씻고 옷을 다 끄집어서 방바닥에다 산더미같이 쌓아놓았습니다. 석유를 뿌렸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솥단지에 밥그릇마다 석유를 뿌려놓았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토록 좋아하고 아끼던 노란색 나팔바지도 입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엄마의 머리에다 석유를 뿌리면서 나보다 예수가 더 좋으냐 하시며 핍박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긴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방바닥을 빙글빙글 끌고 돌아다니며 아버지가 주먹으로 엄마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태워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르셔요.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아버지는 엄마에게 주먹질을 했지만은 엄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먹질하고 손짓을 했죠. 아버지의 손짓이 내 얼굴을 때릴 때마다 귀에 멍하면서 한참 동안 별이 보이면서 귀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두둑에 패고 할 때마다 엄마는 아버지의 손목을 딱 잡으면서 불러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말대꾸를 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세 타령도 안 하고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를 버리고 이혼하겠다는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아버지께 위로합니다.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때리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외갓집의 부유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큰 딸로 태어나셨죠.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토록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폐병이 걸리면서 더 성격이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만 떨어졌다면 주먹질로 나를 때립니다. 나는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바깥에 나가서 여름에는 보리밭에서 잠을 자고 겨울에는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밤을 새워야 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죠. 엄마와 나는 번갈아가면서 두들겨 맞는 데는 이골이 났죠. 오죽하면 나는 자상한 우리 아버지한테 데려다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아니야, 이성구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친딸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때려? 어떨지는 아버지하고 맞대고 대들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자상한 아버지 사와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싫어요.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왜 때려? 나는 엄마를 대박 다그쳤습니다. 근데 엄마는 하는 얘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낳고 싶어 낳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라고. 엄마는 아버지께 매를 맞아가면서도 아버지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웃는 어머니를 보시고 인연이 억울하지도 않나? 때릴수록 웃고 있으니 하시면서 결국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는 것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맺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픔을 채우고 육신의 생활만 구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나와의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엄마와 아버지는 사분면 심포리에 있는 불악에 어떤 군인 아저씨 집에서 가정 부흥회 한다고 해서 저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따라갔지요. 그 군인 가족의 집에서 그 어린아이 해숙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가 걷지를 못하고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때 그 방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유대식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군종으로 오셨었죠.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때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조용하게 믿지 왜 저렇게 미친 사람같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대고 저렇게 울고 있을까, 정말 전부 정신이상자로 나는 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14살이었지만 그때 내가 여기 있다가는 미치겠다, 나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창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에 그 어린아이가, 걷지도 못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죽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내 몸에 불덩어리가 되었던지 이상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하루 종일 그냥 방언을 하니까 절제를 하지 못해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방언을 하며 나도 모르게 나도 미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죠. 그 후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첫사랑을 맺게 되었죠. 그 후로 나는 이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도록 아버지가 믿던 내가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두둑에 패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는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주일날 하루만 빠져도 지옥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깨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엄마도 미치더니 딸년까지 미쳤다고 장작해피 들고 와서 내 뒤에서 내리친 것입니다. 그토록 아버지는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셨죠. 그래도 나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도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여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고 싶고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교회를 못 가게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9장 35절 말씀대로 핍박 가운데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가 믿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 성령의 맛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던 해 제가 16살 되던 해 그토록 핍박하던 아버지가 음력 1월 1일 날 폐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명희야, 이리 오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딸의 손을 한번 잡고 싶구나. 나는 아버지의 손 잡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인정하면서까지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닌가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이니 손을 잡아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손을 아버지께 드리고 얼굴은 다른 곳에 돌리고 또 아버지가 임종하면서까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후유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명희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엄마와 동생을 잘 부탁한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아버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또 만나자고요. 거기 가서 또 나를 몸둥이로 매질하시려고요. 싫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아버지한테 매맞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울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그렇게 때리시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랬던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지 갑자기 나는 큰 소리로 아버지 죽지 말아요 죽지 말아요 아버지 죽으면 안 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히시던 아버지는 가족을 남겨둔 채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를 때리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원수같이 밉더니 막상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섭섭한지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내 평생 80이 넘은 어머니한테 효도 한 번 하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번 사드려 보지 못하고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려서 지금까지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엄마한테 속만 새기던 자식인데 한 번도 말로만 했지 한 번도 실천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나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로서 시골 안방 개척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춘천 지방에 여러 개척교회를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평 감리교회 어머니와 저를 우리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게 됐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의 속을 너무너무 많이 썩였어요. 내 나이 16살 되던 해였습니다. 군인 남편을 만나서 나는 연애를 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반대하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내 나이 19세에 결혼을 올렸죠. 그러나 나는 결혼을 하고 난 뒤 나의 신혼생활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동네에 살고 있는 무당이 찾아와 시어머니께 며느리를 이혼시키라고 하면서 이혼을 안 하면 이 집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술만 마시며 구타하기 시작했고 늘
남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결혼 전에 제 목에 상처가 큰 게 있습니다. 연주착이라는 병입니다. 아기 때 볼고리가 생겨서 수술했는데 18살 되면서 이게 재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고름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연주창 병이 다시 재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지속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신 4개월이 되었어요. 남편은 임신한 날을 개우가로 데려가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상처를 건드려서 피가 온몸을 타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모진 핍박 속에 시간을 흘러가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 20살에 만삭이 된 나는 출산을 위해 친정집 화천구 사창감리교회 친정엄마가 전도사로 계실 때 그 사택으로 갔습니다. 배에서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내가 몸을 푸는 중에 산파를 모시고 왔습니다. 사창감리교회 성도님들과 김진수 목사님, 이미숙 사모님과 김진수 목사님 사모님, 이미숙 사모님께서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내가 아기를 낳는데 그 사모님의 목을 잡고 몇 시간 만에 나는 예쁜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빠가 없는 그 자리에 태어난 딸은 축복받으며 먼저 기쁘게 안아줘야 하는데 남편은 직장 문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가게를 하며 장사를 하게 됐죠. 그러던 IMF가 오면서 가게가 망하면서 우리는 종로 3가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 앞으로 우리 남편과 함께 아기를 얻고 갔습니다. 그 당시 취업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부부가 함께 직장을 구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식당으로 일하러 들어가게 되죠. 한 살 된 아기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우리 부부는 식당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어디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돈 벌러 따로 가고 나는 아기를 데리고 허름한 여인숙집 하루에 2,000원씩 내면서 그곳에서 굶어가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먹은 게 있어야지요. 그 젖을 빨아도 안 나오니까 징징 울면서 자기가 똥을 싼 것을 주워 먹기도 합니다. 나는 도저히 배고픔을 참을 길이 없어서 생각과 끝에 무작정 아기를 얻고 여인숙을 나오게 되었어요. 밥 얻어먹으러 기도원마다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굶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얻고 밥 얻어먹으러 기도원을 찾아간 곳이 경기도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을 갔죠. 그때 은혜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봉사자를 구한다고 해서 나는 봉사를 부탁했지만 그러나 아기가 있어서 봉사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갈 곳이 없어서 아기를 다시 들쳐 업고 기도원 산 밑으로 울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애 없고 남의 집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런 끝에 어차피 굶을 바에는 저기 오살리 기도원을 가자.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자. 애기하고 3일 동안 굶었는데 애는 배가 고파서 엉엉 웁니다. 나는 굶을 수 있지만 애를 굶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 보고 밥 공짜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한수도원에 가면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애기 퍼대기를 2,000원에 팔아서 그걸로 차비로 하고 대한수도원을 갔습니다. 대한수도원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십리길이나 되는 그 산길을 타고 아기를 얻고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밥좀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봉사할 테니 우리 아기 밥좀 주세요. 그랬더니 집을 나온 여자로 보았는지 기도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때 뒤돌아 가려고 하니까 밥한끼 먹고 가라고 수도원에서 카레밥을 내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카레밥을 먹었습니다. 그 카레밥은 눈물로 채워져 음식이 싱거웠어요. 그날따라 카레밥은 우리 모녀에게 불안하게 했습니다. 눈물 젖은 카레밥을 먹고 나면 이제 우리 모녀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아기 포대기를 팔아서 버스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차비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기는 그때 홍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쳐서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나는 수도원 옆에 있는 큰 개울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에 올라섰습니다. 여름 장마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울물을 보니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바위에 올라가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기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물을 쳐다보자니 무섭기도 했지만 자살하자니 지옥 가고 눈앞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기를 다시 끌어안고 바위에서 엉엉 목을 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도원 등록실에 가서 차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면 꼭돈 갚아드릴게요. 2,000원을 빌려서 서울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 남편을 만나서 강원도 탄광지대를 갔습니다. 역전에서 대합실을 빠져나오는데 그해 겨울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나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대합실 앞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쏙 빼가지고 가더니 창피하다고 그냥 내빼버립니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서 살아야 하기에 남편 뒤를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한 달에 7,000원짜리 방을 하나 얻어서 남편은 광부로 일하면서 탄광에서 나오는 연탄과 쌀을 공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반찬이 없어도 그 쌀가마를 보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쌀가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저눈 속에 꼬들빼기 냉이가 눈 속에 덮여 있는 거를 캐서 그걸로 반찬을 삼았습니다. 소금만 찍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매일매일 그동안에 못 먹은 밥을 채우는 겁니다. 매일 밥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위가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밥만 먹었다면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위가 뒤틀려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연탄가스에 애기랑 나랑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니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이사를 가라는 겁니다. 그야 한 달에 이사를 보통 두세 번씩 옮겨 다녔어요. 너무 아파서 울부짖으니까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배가 8개월 동안을 배가 남산만 했죠. 애긴 줄 알고 키웠어요. 그래서 임신인 줄 알고 이 배가 너무나 진통이 오고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아니라고 포도알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임신은 임신인데 아기가 아니고 개구리알 같은 것이 수천 수만 마리가 들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뱃속에. 그때 그 당시에 초음파 기계로 검사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합병증이었습니다. 심장병, 위장병, 폐병까지 같이 합쳤습니다. 합병증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고 병원에서 왜 이재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느냐고 우리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간호원을 시켜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나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병원에서 소리 지르면서 애원했지만 병원에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동네가 시끄럽도록 병원 문을 두드겼더니 그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저 원주병원으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같이 동행했던 동네 아줌마들이 데려갈 수 없대요. 가다가 죽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 다시 돌아왔지요. 아줌마들은 나를 방에다가 눕혀놓고 아기도 내려놓고 그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탄광에 일하러 멀리 갔기 때문에 그때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온몸을 엉엉 울었죠. 나의 몸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이 몽몽하면서 내 몸은 시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우리 아기가 두 살이었는데 엄마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젖을 빨면서 엉엉 웁니다. 나는 이제 그 후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남편이 왔습니다. 내 머리에 뭔가 손이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따뜻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눈을 살며시 떠보니 연탄가루에 시커멓게 묻혀서 온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던 택시 기사가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서 남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친정집 사창감기에다 전보를 쳐서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그 후로 어머님이 내 딸을 살려보겠다고 남편하고 의논해서 아기를 남편한테 맡기고 엄마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보겠다고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창감리교회 사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창감리교회에서 3개월 동안을 계속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딸을 살려보려고 밤낮으로 울면서 엄마의 눈물에서 마를 날이 없었지요. 사창감리교회 전 성도들이 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김진수 목사님, 사모님 늘 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개월 되면서 배가 푹푹, 8개월 됐던 배가 푹푹 꺼지면서 자궁에서 갑자기 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퍼런 그런 이상한 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열흘 동안 그 핏덩어리를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꺼지기 시작했지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나 내가 투병 생활할 때 남편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 후로 나는 고침받고 남편이 살고 있는 탄광지대를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한 번의 충격이
내 가슴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기 데리고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었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서울로 도망간 것입니다. 아직도 젖도 안 떨어진 아기를 데리고 도망간 거지요. 병들은 마누라를 버리고 떠난 거죠. 나는 그날 밤차를 타고 집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밤차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아무 집이나 그 밑에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찾아서 1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남편과 딸 이름을 불러보며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애기 아빠 어디 있어? 은혜야 보고 싶어. 은혜야 보고 싶어. 서울 시내를 1년 동안을 뒤지고 다니며 신발이 다 닳아서 맨발로 다니면서 가마니로 잠을 이불 삼아 덮고 천막에서 잠을 자고 가마니를 깔고 길에서 잠자가며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사히 나더 이상 얘기 안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 계속 하세요. 얘기 잘하고 있나요? 네. 아까 그거는 자르세요. 제가 중간에 투정 부린 거. 그거 수정하셔요, 목사님. 그 후로 제가 남편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1년 만에 성북경찰서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서울 시내를 다 뒤지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성북경찰서 앞에서. 남편은 그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반가웠어요. 아기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하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이미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사정을 해서 아기가 보고 싶으니 아기 좀 만나게 해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를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거하는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데 1년이나 헤어졌기 때문에 아기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서울 아줌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안 하고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친엄마인데 엄마 소리 못 들어보고 서울 아줌마라고 그러니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 오질 않아요. 엄마를 잊어버렸는지. 그때 저는 할수 없이 남편한테 합의 이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병들어 사경을 헤맬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정말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고생한 거는 남편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딴 여자하고 딴 남자하고 바람 폈다고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해주는데 이자를 10원 하나 못 받았습니다. 이자료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근데 만삭이 된이 여자는 내가 법원에서 도장 찍을 때 따라와서 도장 찍는 모습까지 보고 있었어요. 배가 만삭이 돼갖고 와서.
그리고서 그 후로 내가 애기만 잘 키워달라 그랬어요. 내가 애를 키울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방도 없지요. 이자료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맡기고 저는 합의 이혼해주고 그 후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남편과 헤어지고 난 뒤로 서울에 있는 도남동에다 월세방을 얻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혼한 후였습니다. 또한 그 이혼한 충격으로 다시 혼독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라면에다 김치를 넣고 끓여서 먹고 냄비에 남은 김치가 아까워 3일 동안 참고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 국물에다 국수를 넣고 끓여 먹었죠. 그리고 직장에 출근했어요. 오후가 되자 아침에 먹은 라면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3일 동안 참았던 김치가 들어있는 라면에 곰팡이가 하얗게 된 것을 모르고 떡으로 보이기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였죠. 그리고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갔지만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그냥 목에서 계속 연주창으로 피고름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워서 드라이빗으로 벅벅 긁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처가 흉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외로운 빈방에서 처량하게 엉엉 울면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갈수 없을 정도로 발바닥까지 정수리가 나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칠씩 또 굶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2살에 이혼을 당한 나는 병으로 인하여 그 후로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복막염까지 오고 폐병, 심장병까지 또 합병증이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수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웃집 아줌마에게 부탁해서 청량리에 살고 있는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보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가 찾아와서 나를 데리고 청량리 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청량리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언니에게 다시 한번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만. 나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로 형부 모르게 사촌 언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 방에다 나를 숨겨놓고 형부 눈치를 채지 않도록 숨겨놓고 한달 동안 어린 조카 방에서 투병 생활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부한테 들켜나면 쫓겨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파도 소리 내어서 울지도 못하고 형부에게 들켜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에다 수건을 놓고 조용히 울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는 학교 갔다 와서 자기 방에 있는 오줌통 냄새 나는 요강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와서 치료 받았습니다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얼굴과 온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정말 죽음이 나를 피하는구나.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듯이 두렵고 지치는구나. 그 당시에는 내게 평안도 없고 휴식도 눈물조차 숨어버린 채 고통 속에 나는 불안이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빗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벅벅 긁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종일 앉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라이빗으로 벅벅 긁었습니다. 22살의 아름답던 나의 젊은 나이에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나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욥기서 1장 7절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굴고 있더니 욥의 시련이 간절히 시련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그때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또한번 낙심과 좌절의 병 때문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배고픔과 병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내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나의 입술은 말라버린 짐승의 가죽 같고 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저울에 올려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내 몸에서 하도 긁어서 달아오르는 그 고통은 바다에 쓸수 없는 모래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정말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것도 맘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남에게 피해만 주고 사는 그런 방해꾼인가 봐. 보고 싶은 딸도 못 만나고 내가 무슨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울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그 눈물이 남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탓도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게는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가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나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죠. 그러나 나는 믿음의 뿌리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어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죽자니 지옥이여 살자니 힘들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 두손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조카 침대에서 한 달째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조카 침대가 몸에서 나온 진물과 피고름에 쩔어서 냄새가 심하게 남고 악취가 납니다. 사촌 언니와 조카에게 너무너무 미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신학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라고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그 괴로운 나날 속에 주님은 응답을 기다리며 고통의 신음소리를 막기에 수건으로 다시 입을 막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 신기하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나의 몸에서 점점 가려움증은 사라지고 몸에 딱지가 앉아서 비늘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악이 피부와 같이 바꿔지고 온전한 피부로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그 후에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던 그 이브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후 장안동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장안동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장안동에 있는 동일 감리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했었죠. 엄마와 동생 또 이렇게 지하방을 얻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또다시 나에게 멈출 줄 모르는 혼독한 병마가 또 찾아왔습니다. 복막염 합병증이 또 왔습니다. 오줌똥을 엄마가 계속 받아내고 있었어요. 매일 엄마는 나를 업고 버스를 타고 탑십리에 있는 의료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도저히 우리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 딴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해서 엄마는 딸을 살려보려고 울면서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에 의사 선생님은 감동을 받았는지 병원비를 감량해 주셨죠. 나는 엄마와 가족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것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병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왔음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죽는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살하자니 절망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라리 죽자 죽자 수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은 쥐약을 구해왔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왜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와 가족을 괴롭히는 걸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친척들을 괴롭히는 걸까? 나한 사람만 없으면 모두가 편안할 텐데, 나 죽어야지, 죽어야지. 쥐약을 준비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는 엉엉 울면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네가 쥐약 먹고 죽는 것을 보려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며 미역국 먹고 나은 줄 아냐? 하시면서 뜨겁게 목이 시들어 우시는 겁니다. 엄마의 눈물을 보니 차마 쥐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을 힘이 있거들랑 악착같이 살아. 나는 엄마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출근하기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려서부터 아플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무릎에 눕혀놓고 쓰다듬어 주면서 밤이고 낮이고 나를 위해 눈물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곤 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엄마, 난 사람이 아닌가 봐. 병마가 나를 떠나지 않아. 엄마, 아파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나 같은 것이 엄마의 젖을 빨지 말고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나는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렸습니다. 엄마, 안 죽을게. 울지 마. 안 죽을게. 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죽는 것을 포기하고 쥐약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살자. 악착같이 살자. 엄마 파설에도 죽지 말고 살아야지. 그 후에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나는 그 병이, 복막염병이 다시 고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장안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모시고 오빠가 갔기 때문에 나는 집이 없었어요. 방을 빼가지고 갔기 때문에. 또 잠잘 데가 없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22살에 인천 주한중앙교회 당회장 박웅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안병 세계 선교회 천막 대성회가 있었는데 미국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박웅순 전도사님은 당시 찬양 인도하면서 천막을 관리하며 순찰하셨죠. 박웅순 전도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며 기도를 받았고, 동성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였는데 나는 그 동성교회 다니면서 갈 곳이 없어서 그 교회 의자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일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내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된 몸이고 체력이 약해진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도 갈데 없는 나를 박웅순 전도사님 어머님 신원숙 권사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잠시 거처를 삼으며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살펴 주셨지요. 그리고 박웅순 목사님은 늘 나쁜 데로 빠질까봐 늘 나를 돌보며 늘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붙들고 또 나의 병 있는 걸 알면서도 목에서 피고름 나고 냄새 나는 걸 알면서도 붙들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지요. 그 후에 박웅순 전도사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후에 나는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연주창 병마가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는 건강을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웅순 전도사님은 집을 나오게 되었고, 박웅순 전도사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죠. 저는 그 후로 수유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있다가 두 번째 남편을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을 통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등록금을 다 대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장남이라 누나들이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그 아기 낳지 못하는 죄책감에서 나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남편은 나를 신학교 졸업시켜 놓고 결국 4년 만에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사로 1990년 방학동 교회 전도사, 새이름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제가 어느 날 사역을 몇년 동안 하다가 접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떠났던 딸이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 딸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역을 접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딸과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식당이고 공장이고 안 해본 거 없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아기가 국민학교 6학년 졸업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애를 중학교 보낼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내 몸은 또 계속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러다 애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 저는 애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딸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딸만큼은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애가 망가질까 봐 할 수 없이 아빠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은혜야, 6개월만 아빠한테 가 있어. 그동안 돈 벌어서 다시 데리러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말합니다. 엄마, 지금 나 보내면 나 소양강물에 빠져서 자살하고 죽을 거야. 나 보내지 마. 탤런트 최진실은 엄마가 보따리 장사해서 키웠대. 엄마가 나를 고생해서 키워주며 이 다음에 내가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그러니 함께 살자. 응? 엄마, 나 아빠한테 보내지 마. 이 다음에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테니까. 엄마,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울면서. 딸은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엄마가 나 보내면 다시는 엄마 찾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가슴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은혜는 엉엉 울면서 엄마,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원이라도 한번 가자. 그럼 나 아빠한테 갈게. 애원하는 딸의 소원을 무시하고 나는 냉정하게 눈물을 감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딸을 할 수 없이 강제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들어주지 못했던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늘딸 때문에 죄책감이 남아있었습니다. 딸에게 매일 눈물을 흘리며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갈 때 고기 한번 못 먹이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이고 보낸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또한번 멀어져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딸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후로 돈 때문에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뻤습니다. 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딸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고기 한번 못 먹이 보낸 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내딸 은혜가 대문 앞에서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3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루하루 못 먹는 소주를 하루에 3병씩 마셔가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마신 술 때문에 너무 아파서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야 하고 은혜야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딸을 보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은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나는 그 후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겠노라고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나는 그 모든 걸다 세상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던져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술 때문에 나는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술병을 들고 다니며 병째로 마시고 때로는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자기도 하고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또 술이 깨면 또 내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양강 다리에 올라가서 흘러가는 강물 속을 바라보며 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혜야 은혜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꼭 돈 벌어서 6개월 있다 찾으러 갈게. 그런데 6개월이 2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은 다시는 나를 만나지 않겠노라 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는 우선 그래서 나는 오직 돈 벌어서 딸을 찾아와야지 하는 목적과 마음으로 온통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기에 끝내 나는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밖을 나온 나는 온갖 방탕의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3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딸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막노동에 공사장에서 아파트에 시멘트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노동도 일도 했고 한바식당, 술집, 또 성질이 거칠어지면서 조폭 생활도 하며 싸움도 하며 깡패들하고 어울리며 온갖 방탕한 생활,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책으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세 번째도 노름하는 남편을 만났고 노름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 후로 나는 또
이혼을 당하게 됐고, 네 번째는 남편이 친조카 성폭행 강간으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동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의 살 길이 없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서 저 낙산 해수욕장 바닷가를 갔지요. 모래사장에 앉아서 그 밤에 도착하면서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에서 두 다리 뻗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12월이지만 너무너무 추웠지요. 입고 온옷 그대로 저 강물 속, 저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장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 밀려오는 파도가 나를 삼켜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준 대한민국 그 모든 것을 접고 큰 꿈을 가지고 일본을 향해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은 눈물의 고백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했지만 그 책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살고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행복 만점짜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